Times. 1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펜. 네, 1펜입니다. 승채 씨 뭐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리보를 보는 재미에. 네, 아까 승재 씨가 저한테 이제 그 초음파 사진 보여줬는데 정말 4cm 지금. 네, 지금 네. 4cm 좀 더 컸겠죠. 일주일에 1cm 큰 거라고요. 네, 저번에 3cm 때 갔다가 일주일 뒤에 병원 갔는데 4cm. 아이고 4cm면 진짜. 진짜 조금 한 마디. 새끼 손가락만 더 안 남겠구나. 진짜 아니, 두 마디 되나? 두 마디? 두 마디도 안 되겠다. 그럴까? 아, 우리 여기 있잖아. 얼마 나 안 잡았는데 4cm 요만합니다. 와, 야 진짜 하리보네. 진짜 하리보만 하네. 근데 심장은 또 되게 엄청 저거야 완전 EDM이야. 어 170 그 정도. 네. 어. 막 그런 느낌으로 클럽 같은 느낌으로 뛰고 있어요. 클럽에 있나? 네. 승채 씨 뭐 또 승채 주니어를 보는 재미 요새 푹 빠져 사시는데. 네. 아주 뭐 뭐랄까. 되게 정말 사람 사는 일 모르겠다는 생각을 참 승채 씨 보면서 많이 하게 되네요. 실물로 보는 순간 이건 뭐지 그럴 수도 있어. 네. 어, 진짜 이건 뭐. 네, 아 이승채가 아빠가 된다니.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나도 이상해요. 네, 네 지금 계속 이상합니다. 초음파 이 시기를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은 승채 씨와 함께 헤리티지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저희가 10월에 한번 했었죠. 팬더 재팬 헤리티지 50 프리시전 베이스와 60 프리시전 베이스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헤리티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점수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50 프리시전이 28, 16, 16, 16, 29, 15, 16, 17 해서 76, 77로 76.5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승채 씨는 좋은 유산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약간 이태원 느낌, 그 두 개가 합쳐진 느낌에서 이태원 느낌의 로폰기 프리시전 이렇게 될 거예요. 로폰기. 그 다음에 이제 60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점수는 28, 16, 16, 16, 28, 15, 16, 16 해서 76, 75로 승채 씨는 동점이었고 저는 50을 확실히 더 줬어요. 75.5가 나왔고 승채 씨는 수트입은 프리시전 베이스, 저는 이제 요거는 좀 더 영한 느낌에서 시부야 프리시전. 그래서 홍대와 이태원 같은 느낌으로 시부야 로폰기 이렇게 한번 나눠봤죠.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요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헤리티지는 그 가격이 생각보다 좀 셉니다. 그래서 289,000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펜의 앞으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베이스가 22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20만원 돈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가격을 세이브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느낌을 찾는 그렇죠. 동일선상에서 선택 취향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앞으로 229만원짜리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완전히 미펜 성향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앞으로로 가시는 건데 약간 나는 미펜의 소리가 아, 뭐랄까 좀 더 예쁘게 정리정돈된 사운드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게 좀 지겹거나 투박하다 라고 느낀다면은 헤리티지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비싸서 내려오는 영역의 기타는 아니다라는 거 취향을 맞아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커스텀샵 출신의 커스텀샵 출신의 마스터빌더 커스텀샵 마스터빌더 출신 네. 네. 마크 캔드릭이 검수를 했습니다. 마크 캔드릭 이제 검수를 하면서 USA 제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빈티지 스펙에 1펜의 제조 기술로 그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60 헤리티지 60 재즈 베이스입니다. 지난번에 50 프리시전과 60 프리시전을 했었죠. 이번에는 60 재즈 베이스와 다음 시간에 70 재즈 베이스까지 가격은 다 289,000원 동일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Japan, 117.5cm, 무게는 3.90kg, 40플러스 2mm의 두께 가지고 있고요. 12프레트 뒷둘레는 82mm입니다.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라커 피니쉬, 메이플 60년대 C쉐임에게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우레탄 피니쉬 위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피니쉬가 굉장히 뭔가 반딱반딱 잘 보이죠. 퓨어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38.1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빈티지 스펙이죠. 7.25인치 183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863mm, 20 빈티지 프렛,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마스터 톤이고요.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 이거 색상이 두 개로 나옵니다. 올림픽 화이트, 3톤 선버스트로 나오고 뭐 색상에 따라서 지판 재질의 차이가 있다던가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본 사운드 모니터 해 볼게요. 톤 다 올리고 픽업 둘 다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 톤 내리고요. 와, 재즈 재즈하네요. 앞에 픽업입니다. 네, 두 개 다요. 랩. 야, 좋습니다. 와, 아주 쫄깃쫄깃한 사운드. 지난번에 이제 뭐 프리시전하고 또 다른 재즈의 감성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는 이 뭐 약간 부드럽고 이렇다기보다 되게 힘이 좋고 중저음 대역이 아주 강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되게 덩치가 큰 재즈 베이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깔끔하긴 한데. 네, 깔끔하긴 한데 뭐 약간 이렇게 뭐 얇거나 뭐 야들야들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러프한 느낌. 커요. 살짝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큰데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등치가 큰데 깔끔하게. 그래, 너는 그렇게 다녀야 돼. 깔끔하게 무섭게 다니면 안 돼.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피지컬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커다란데 그걸 잘 정리정돈을 해놓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한하네. 자, 그러면 단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발라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90년대를 수놓았던 명곡 이 밤의 끝을 잡고. 아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인트로를 치니까 오, 야 그거 이 밤의 끝을 잡고 아니냐고 뭐 이런 거죠. 나레이션 나오고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 트리오죠. 트리오. 야, 되게 추억돋는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네. 이제 그 솔리드와 REF 이렇게 대표적인 남성 트리오 두 그룹이 REF 네, 엄청난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갔었던 시대가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잘 묻는데요? 네, 사운드 잘 모니터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60 재즈 베이스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70 재즈 베이스입니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날씬한 듯 보이나 무게감 있는 사운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재즈 베이스 치고 확실히 중저역대가 많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자, 지난번에 제가 프리시전 베이스 60은 시부야 홍대 프리시전 드렸고, 이번에 그 50 프리시전 베이스는 로폰기 이태원 프리시전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자주 이렇게 가서 잘 알고 있는 데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비교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빈티지하지만 힙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힙지로 재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명배. 네. 힙지로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힙지로. 네, 거기 이제 그 노상에서 맥주 먹는 맛있겠다. 그게 이제 코로나 전에만 하더라도 진짜 많이 갔었는데 아쉽네요. 힙지로. 거기 맛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힙지로 재즈 스쿼드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7점.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6.5입니다. 이게 50이랑 평균 점수가 똑같은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승채씨는 사운드가 1점 올라갔고 저는 디자인이 하나 내려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76, 77이었는데 둘이 점수가 바뀌고 평균 점수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60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70 재즈 베이스입니다. 70, 70은 기대된다, 기대된다. 네, 저 내추럴 피니시인데 좀 독특. 지금까지 이제 뭐 50, 60 프리시전, 60 재즈하고는 완전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맞아. 감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70 재즈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